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행입니다. 저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단일화 국면입니다. 범민주 여권의 단일화는 정치 게임만 하는 범보수 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서울 시민들이 흥미진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시민들이 투표하러 꼭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저는 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계속 일하기를 바라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스럽습니다. 열린 공천을 통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 10달 동안 뜨겁게 일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국민 속을 시원하게 풀어준다고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로 시작해서 다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찬성 발언과 표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8대 민주당 의원으로서 MB 4대강 사업 저격수를 일대와는 다른 거라였습니다. 거대 여당 의원들이 못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대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서울시에 안착시켜서 대선 승리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진짜 도시 전문가 김진애의 실사도시 역량, 정치인 김진애의 흔들림 없는 소신과 믿음 가는 행복, 그리고 인간 김진애의 사람 사람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이 시대에 적합한 가장 좋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저 김진애 후보의 김진 에너지를 믿어주십시오. 김진 에너지를 서울시에 가득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진 에너지로 서울 시민들을 기운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드립니다. 저 김진애의 국회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식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시오. 밋밋하게 갔다가는 질 수도 있습니다. 안전 위주로만 갔다가는 안전하게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틀고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이겨야 합니다.